네, 안녕하세요. 빗물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레슨을 해놓은 게 있는데, 실장님이 너무 설렁설렁했대. 그래서, 별거 없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우리 이제 악보에 있는 대로 한번 불어보려고 그래요. 239페이지. 그죠? 여러 가지 써놨네요. 뭐, 반박이 앞뒤에 있는 것, 딜레이. 반박이 앞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박자나 늦게 오는 걸 딜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딜레이 아시죠? 딜레이. 우리가 잠깐 이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에코라고 그러는데 보통 리버브는 뭐예요? 아 하면 아 이렇게 울리는 거고 딜레이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할 때는 딜레이랑 리버브랑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죠. 섞어서 많이 쓰죠. 근데 그 딜레이도 타이밍이 있어서 빨리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것, 느린 거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또그 리버브라 그러죠. 오래 가는 거. 해도 오래 가는 거. 리버브라 그러죠.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코드를 풀어서 아르페지오. 아니 이거 사실은 빗물이 우리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형들이 참. 그래서 전주 얘기를 좀 하는데 보통 전주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여기는 지금 몇 마디로 돼 있어? 여섯 마디네요. 전주가. 근데 처음에 땅당 딩당 당당 딩당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피아노로 두 마디 나간 다음에 드럼이 들어와서 둥둥 두두둥 둥둥둥둥 빡쿵쿵둥 빡쿵쿵쿵 빡쿵 이렇게 전주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보통 발라드 할때 많이 쓰는데 8비트 음악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르가 슬로우 고고 8비트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 자, 그다음에 키는 지금 우리가 239페이지는 A마이너로 돼 있고 240페이지는 E마이너로 돼 있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자극적으로 부른 걸 좋아해서 높은 음으로 할 텐데 이 빗물은 약간 제가 불어보니까 낮은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조용히 비가 내리네.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조용히 비가 내리.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낮춰서 A 마이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빗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빗물이 아주 세게 오는 소나기 같은 거는 아닌 느낌이죠. 벌써 제목에서. 그러니까 노래가 살살 된다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당 딩당 땅당 딩당 이렇게 지금 피아노가 라인을 치고 있어요. 전주를 들어보시면. 자, 드럼이 들어가기 전까지 두 마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코드를 풀어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코드가 우리가 화음을 한 번에 불수 없으니까 그거를 땅 딩딩당. 사실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나 기타 같은 경우는 코드를 한 번에 쫙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풀어서 분다 그랬어요. 화음들을. 그거를 아르페지오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들은 다음에 스트링이 다리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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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리 같은데 리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전주가 6마디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악보를 보면 원래 노래는 조용히 비가 내리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한 박자 따디리라라다라라 해서 미를 보통 반박자 부는 거를 한 박자로 불게 해놨어요. 한 박자로 왜 불게 했냐면 약간 으따 해서 미가 좀 길게 나올수록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이 나. 으따디리라라 이게 아니라 미를 좀 더 길게 보면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서 으따다라다라다라라 아닌데 미라시 도라까지 슬러 파미시 슬러 되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전주를 끝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 때 크게 불어야 되겠나? 1번 크게 분다. 2번 작게 분다. 작게 분다. 그렇지. 작게 부르죠. 작게 부르는데 표시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1번 P, 2번 F. P. 그렇죠. P, 피아노. 음악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럼 작게 불면서 여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소리 불안하게 들렸다. 미가 푸근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쭉쭉 불어내야 돼. 세, 엔, 네, 에. 다시 세, 엔, 네, 에. 그렇죠. 두 번째도 똑같은 었다 내리 었다 디리 디랴 따라라 둘 셋 넷. 그렇죠.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둘 셋 넷. 둘, 셋, 넷, 에, 으따, 다리, 다라, 다리, 그렇죠. 자, 으따,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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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반박자 뒤에 있다 오른 것도 지금 미가 첫 박이 안 나오고 반박자 쉬었다, 으따로 나오죠. 안티시페이션이라고 했어요. 안티시페이션. 딜레이, 안티시페이션. 정박이 안 나오고 반박자 쉬었다가. 그러면 이것도 싱코페이션의 일종이니까 강박이 먹어야 된다 했어요. 따디리다리 따리리 다시 둘 셋 넷. 계속 미가 한 박에 안 터진다. 둘 셋 넷. 둘 셋 넷.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따리라리라리라란이 되니까 음이 계속 따리라리라리라란. 이거 크레센도를 시키면 좋겠어요. 확실히 크레센도가 돼야죠.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팔을 작게 불어야죠. 둘, 셋, 넷. 그게 작아? 셋, 넷. 근데 더 미가 쭉 확 벌어져서 음악이 확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려면 더 작게 불어야 돼요, 팔을. 그 정도가 되겠죠? 셋, 넷. 자, 그 다음 마디. 셋, 넷. 여기 미가 파시도렐레 도라미가 E7 코드가 걸려요. 그래서 미 솔샵 시레 E7 코드 톤 미 솔샵 시레예요. 이마이너랑 틀리죠. 그래서 레시 솔샵 정도 불든가. 네, 초보자분들은 레시 정도 미돌 레시 정도. 그렇죠. 조금 되시는 분들은 레, 시, 솔, 사까지. 셋, 넷. 미, 둘, 레, 시. 그렇죠.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 나왔죠? 솔, 솔샵, 시, 솔, 솔샵, 파, 미. 거짓말. 거짓말 레슨 보시면, 예.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도 우리가 A마이너라고 했고, E7에서 그런 애드립을 썼었거든요. 다시, 또, 파, 시, 도, 레, 뭐, 딴 걸로 써, 한번 써보실래요? 파, 시, 도, 레, 레, 도, 라, 미.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빗물이 빗물이죠, 뭐. 네. 아니 근데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100점이야. 뭐 응용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예습하지 마 좀. 예습. 예습. 아니 배운 것도 잘 안 되는데 맨날 그 뒤를 물어보고 예습을 해.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배운 것만 잘해도 100점이야. 예습해야지 대받는 거 그냥 계속 불어갖고 이상하게 불어놓지 마시고 배운 대로만 잘 부신다고 생각하래요. 파시도 렐레도라미 뭘로 정할 거예요? 레시로 할 거예요. 레시 솔샵으로 정했네요. 셋 넷. 그렇죠. 따리리라라. 그렇게 되죠. 따리리라라라라라. 불어보세요.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자, 짧게 불어서 크레센도. 따리라리라.
파시도렐레 도시라 파시도렐레 도시라 데크레센도를 시켜야죠. 확실히 시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불어볼게요. 요거는 쉬우니까 그래도 부실 수 있겠지? 콩밥보다는 좀 낫겠지? 미를 두 박자 잡은 다음에 레, 시, 솔인데 안에 솔, 레, 아니면 미, 돌, 레, 시 한 박자씩인데 미는 무조건 두 박자를 부시는 게 좋아. 예, 제가 그걸 혼자 막 이렇게 불어서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파미라 시도레 파미 라디에서 코러스 현아라고요. 김현아라고 코러스하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옛날에 그 이승철 밴드 할 때 얘랑 지방 공연 가다가 계속 얘기하다가 청주로 갔어야 되는데 대전까지 가서 욕을 직사하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떠들다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둘이 떠들다가 그래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본 지 오래됐네 진짜. 자, 어디에선가인데 지금 악보대로 불면은 코러스 좀 끄자. 코러스 꺼볼게요. 악보대로 불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8비트로 8비트 음악이라 그랬죠. 8비트가 여기까지 오던 게 여기 8마디는 16비트로 바뀌어요. 16비트 16음표. 지금 8비트 8분 음표로 돼 있던 게 16음표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리듬이 훨씬 더 많이 쪼개지고 다이나믹하게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베이스가 많이 움직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멜로디를 따따따다다따, 따따따다다따, 시시시. 자, 거기를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16 비트 느낌이 나게.
아따따다다따 불러볼까요? 원, 투, 오, 쓰리, 포, 오. 소리의 강박을 주라 그랬죠. 리듬이 찌그러진다, 그지? 그 다음에 시시시시를 시시시라로 바꿀게요. 여기도 지금 시시시라 시도레도라 시도 E7이에요. 솔삼미 정도 넣어볼까요? 시돌 솔삼미 미가 그렇죠 빡 나와야죠. 딴 걸로 부셔도 돼.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겠다. 스케일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우시겠지? 한참 설명해도 너무 어려우셔서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라, 솔, 파, 파, 미, 레. 파, 파, 미 할 때, 파, 파는, 우리가 테노토 텅깅. 그 다음에 레, 강박. 따, 솔, 파, 파, 미, 레. 되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세, 엔, 에, 세, 엔, 네, 에. 시발이라 그랬지. 지금 확실히 들었죠. 시발이라고. 아니, 한대니까. 요즘에 입에 배서, 입에 뱄어요. 이게, 여기. 아닌데? 왜 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가 잘못해서 그러겠죠, 뭐. 다시. 투, 오, 쓰리, 포, 오. 지금 여기가 강박에 잘 안 가고 있는 거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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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딴. 딴, 딴, 따다단, 딴. 확실히 가야죠. 둘, 셋, 엔, 네, 에. 따따시 시시시라 할 때 시시시가 아주 짧게 그 다음에 라솔 그 다음에 셋넷 레 도시 이 플랫 뭐예요? 라 예. 네. 자 라시 도레미 라 A 마이너 키니까 지금 거기가 A 마이너니까 라 도미 다섯 번째 음이에요. A 마이너의 다섯 번째 음 다섯 번째 음을 반음 내려 뭐죠? 브루스 스케일이에요. 브루스 스케일 미 따라다다 되죠? 정도 되겠네요. 네. 자, 거기 라, 솔, 파, 파, 미, 레부터 불어볼까요? 자, 16비트 바뀌는데.
아, 웃으세요. 웃으세요. 부담하지 말고. 틀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 웃기지. 지금 여기도 따따따라 따따따따따 시돌솔샴 민대 계속 먼저 불어 뭘. 아, 예. 아, 적어놔야 되겠지. 긴장되니까 자꾸. 긴장은? 아. 욕이나,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욕이나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지나면 다시 8비트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푸근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 전까지 조금 화려하게 16비트에 낚여서 리듬감을 딱 줬으면 나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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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확실히 다시 8비트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푸근한 느낌을 주죠. 리드미컬한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불근함, 지금 후렴 부분 8마디로 불근하면 볼륨도 작아져야 돼요. 볼륨도 작아지면서 약간 느낌을 주셔야죠. 지금 16비트부터 다시 불어볼게요. 계속 급해지려고 그래. 요런 데가 딴딴따다단딴 파파미레 솔파민미레도 파파미민미레 이런 데가 계속 급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갑자기 빗물이 급하게 내리는 빗물이 있나? 소나기. 아니 그러면 제목이 소나기겠지. 이 사람아. 알겠어. 아니 왜 콩밭 그거 전화 안 주죠? 콩밭 전화 주세요. 아니 뭐 빗물에 관련된 직업은 없나 지금? 뭐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 급해지면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비가 내리네가 별로 안 먹어져.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도 라, 솔, 크게 불기로 했는데, 그지? 할 때 따 이플레레 도시 내려갈 때 딴 따라라리 할 때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먼저 줄어들고 따따따라 따따따따따 따라라리 그죠? 먼저 줄어들면 안 되죠?
꺼놨네요. 파에다 통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레미. 볼 정도가 되겠네요. 둘, 셋, 넷, 에. 아니죠. 렐레. 그렇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 자,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쭉 불어볼게요. 마이너니까 그죠? 라도 미 정도에 골라서 부시면 돼요. 네, 파미 소샴라 불어봐요. 이라고 끝이야?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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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까요?
A마이너 코드 톤을 아셔갖고 라도미니까 그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그렇죠. 16비트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후렴을 잘 부려고 이런 노래를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조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좀.